수화금 내 입으로 형수와의 얘기 몇 가지 터뜨리기 전에. 여기 아래는 또 룸 왔다. 얘기 처음 딱 보니까요. 이제 소개팅 하잖아요. 딱 갔는데 커피숍 구석에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있는데 이제 이상형이 서로 있는 거잖아요. 내하고 이렇게 서로 소개팅이 하실 분이 저 안쪽에 앉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느낌적으로.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소개팅 하는데 그분이랑 나랑 이렇게 여신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가 소개를 했 짝이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막 이제 이걸 좀 털었죠. 저 얘기를 했죠. 털어요. 얘기를 했죠. 대화를 서로 나눴죠. 이제 해서 이제 재밌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기 애야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며칠 지났어 이제. 이 남녀가 처음에 만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 선배님. 그렇죠. 처음 만나니까 어색하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굉장히 어색해요. 역시 술이 최고예요. 이제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먹었죠.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문득 술 한잔 취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득 이제 두 분 만났지만, 어쨌든 그냥 그대가 나의 아기 엄마가 될 것 같다. 그냥 느낌적으로. 진짜로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분은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좋으니까, 그 뭐, 먹는 것도 다 이쁘고. 그렇지. 그림 그림도 이쁘고, 뭐. 다 이쁘죠. 좋으니까 막 다 이쁘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도 그냥 슬로비드로 이렇게,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네, 멋있어 보이니까 슬로비드처럼. 적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한동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막. 첫 키스? 첫 키스로 그냥 이리 소주방에서 이리 먹다가. 그냥 쪽. 누가 얘기, 누가 불러보다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갔어요. 이렇게 시절에 이리 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개망신을 제대로 당했어요. 아주 거의 그 뺨막 1분 직전까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상대에서. 그래도 맞진 않으셨죠? 예? 맞진 않으셨죠? 맞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못 때리죠. 못 때리죠. 어떻게 때려? 화장 고쳤지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뭐 이제 그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봤다고? 왜냐면 이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남자가 서로 좋으면 악수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뽀빨라고 다가왔어. 뽀빨라고 한 게 아니라 악수하자고 내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오히려 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리 얘기를 했죠. 악수를 근거리에서 하시잖아요. 본인이 하잖아요. 악수를 올려. 근데 유행했어 우리. 방송이 한게 진짜 유행했어요. 악수할 때. 잘 받겠습니다. 1년부터 말해 우리가 이렇게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재석 씨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유재석 씨가 예.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문자를 잘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조지일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보내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럼 여자분이 어렸다 대대했다. 그 사이야. 그러면 이제 악수를 받아줄 거라 이렇게 악수 악수를 가까이 이렇게 악수하는 거야. 내놓고 그랬지요. 사실 이제 조지일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은 윤종신 씨는 첫 키스. 아 한 번은 그 친구랑 술을 한잔 했나 봐요. 네. 조금 많이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갔죠? 네. 예, 갔더니 진짜 많이 취해있더라고요. 원래 술 잘 안 먹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조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키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이거는 잘 바래다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는. 예, 그래서 그날 다르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굉장히 좀 부축을 해서 집이 그 친구 집이 3층인데 네. 3층까지 부축,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저보다 큰 사람을. 네. 어떻게 보면, 그날은 키스하기 힘들었던 게, 네. 보통 부축을 하고 있으면은, 부축 당하는 사람이, 좀 들리잖아요. 옆을 돌려봤을 때, 여기에 입이 있어야 키스가 되잖아요. 네. 밑에 있어. 예, 옆에 돌리면은, 저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전체적으로 키스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날 너무 매너 있게 집에 잘 바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생뚱맞게 저녁 때 초등학교 때 그냥 둘이 딱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는 정신을 술 먹고 이렇게 정신을 놔요. 저 천연 때. 네. 정신을 놔도 집이야. 이번에 그대로 아주 콩이 집에다 팔아놔줬어요.
아무리 아무리 술을 먹고 정신을 나도 집이야. 예, 집이야. 맨날 집이야. 그리고 예전에 그 강석 씨가 옛날 알죠? 강석 씨라고 있잖아요. 네, 개그. 네, 네. 그분이 집에 집들이를 했는데요. 네.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네. 그 연예인들 개그맨들 뭐 가수들 많이 왔는데 강석 씨 집 바로 그 거실 그 소파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네. 아. 지금도 제가 곧 잠잤다는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관연한 처녀가 거기 자는데 어. 얘 밥이라도 먹어야지. 야, 누나야. 안 일어났어. 누나야, 좀 일어나봐. 걔 좀 누구는 거 가서 좀 깨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존재를 저희가 존재가 있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구형이 있는 게 없어요. 딱 제가 하나씩만 요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내가 고맙다는 메시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점 이런 점. 아니 빨리. 아니 왜 자기를 다 다른 사람 다 시켜놓으면서 왜 보지는 못해요. 아니 그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 나 이러다 근데 우리 이상한. 어머 여보. 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한마디 좀 잘하잖아. 한마디 부르고 이름 부르고. 짧게 간단하게. 네, 짧게. 아 짧게? 아니 프로포즈를 못해가지고. 예. 그럼 이거 대신 해야 되나? 대신 해야죠. 대신 해야죠. 자 여러분, 강호동 씨의 프로포즈 영상. 여러분들 초대되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하지 않은 말. 잘 보시고 맨날 시키던 거였는데 왜 못하는 거 못해요? 지금 그동안 강호동 씨한테 당했던 숨은 연예인 지금 집에서 회제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네. 교진아. 근데 굉장히 때문에.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호동 씨가 이런 순수한 면이 있고 이렇게 소박한 면이 있다는 거 놀랐어요. 뭐야, 효진아 꽃이에요? 아니에요. 할 거예요, 지금. 마음에 담은 얘기들. 현진아. 아, 진짜. 진짜로. 힘들다. 진짜로. 진짜로. 현진아! 현진이 인생 최고의, 현진이 인생 최대의, 평생 노찬을 최고의 삽바가 떼어주마. 야! 결혼을 축하를 위해서 동방 씨가 축가를 준비했어요. 자, 깜짝이네, 그. 자.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